첫 번째 고민을 해결하고 여유롭게 귤을 먹으며 다음 물회를 기다려 보는데요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혹시 귤 껍질이 정말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 알고 있나요? 아니, 이 귤 껍질이요? 귤 껍질로 뭘 한다는 걸까요? 그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간 곳에서 강혜정 산림 전문가를 만났습니다. 저는 귤 껍질 버리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걸로 뭐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길래요. 제가 산림을 하다 보니까 이 귤 껍질이 기름때를 엄청 잘 줄더라고요. 귤 껍질로 기름기를 제거한다고요? 이렇게 기름때 많은 후라이팬 진짜 골칫덩어리죠. 맞아요. 이럴 때는요, 귤 껍질을 놔주시고요, 물만 부어주세요. 방법은 간단합니다. 프라이팬에 귤 껍질을 넣고 물을 부은 후 끓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기만 하면 되는데요. 세제 한 방울 없이 프라이팬 세척이 가능할까요? 보글보글 물이 끓으면 할 일을 다한 귤 껍질은 이제 바이바이. 행주로 쓱 닦아주기만 했을 뿐인데 보세요. 기름기가 말끔히 제거됐습니다. 너무 깨끗해졌어요, 진짜.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? 귤 껍질에 있는 작은 구멍들은 천연 오일샘인데요. 여기에 들어있는 기름 성분과 시트르산 성분 등이 기름때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물들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귤 껍질을 끓이게 되면 이러한 유효 성분들이 더 잘 추출되기 때문에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. 요리를 하다 보면 주방 이곳저곳에서 끼는 기름때도 주부의 고민이죠. 여기에도 해결책이 있습니다. 귤 껍질에 바로 이 소주만 있으면 천연 세정제를 만들 수 있다는데요. 먼저 빈 유리병에 귤 껍질을 담아주고요. 껍질이 완전히 잠길 정도로 소주를 붓습니다. 이렇게 담은 게 3일이 지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어요. 숙성된 액체를 분무기 용기에 담아주면 기름때 다 비켜 천연 세정제 완성! 그렇다면 그 위력은 얼마나 될지. 기름때며 먼지가 잔뜩 낀 버너에 뿌린 뒤 슥슥 닦아주었더니 어머, 차이가 확실하죠? 같은 버너가 맞나 싶네요. 정말 깨끗해졌네요. 근데 여기 세정제에 소주 들어갔잖아요. 네, 그런데도 뭐 알코올 향이 독하게 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. 네, 알코올 향은 금방 날아가요. 알코올은 휘발성이잖아요. 대신에 귤 향기가 남게 되죠. 아하.